안녕하세요. 천안화산 이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천안화산 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일부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혼 사유 중에서 6호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건데요. 요 사유 자체가 어느 정도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사유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편이 잦은 음주와 외박 등으로 부부 싸움을 하다가 결국 남편이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요, 딴 살림을 차려요. 그래서 다른 여자랑 같이 삽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 청구했는데 이혼하라 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아내가 난 이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음에도요. 그 이유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6호를 잘 이용한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이 유책성이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희석됐다라고 본 거예요. 또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남편이랑 거의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대면대면 사는데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 아내도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였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결국에 이혼하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내가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 이때는 6호 사유 꼭 기억하셔야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6호 사유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